저희가 이제 사람들을 보면 그 저희가 이제 사주팔자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사주팔자를 다 풀어먹고 사는 사람은 없음. 그러니까 숫자로 만약에 이제 100%다. 100% 풀어먹고 산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한50% 풀어먹는 사람 있고 아니면 한30% 풀어먹는 사람 있고 아니면은 막90% 이렇게 많이 풀어먹고 사는 사람 있고. 근데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아버님. 다 다른데 또 저희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자기 사주팔자대로 못 살아간다는 말보다는 저희는 약간 사주랑 조금 반대로 살아간다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원래 자기 사주팔자랑 반대되는 인생을 산다고. 근데 그러면 그거는 아예 못 풀어, 아예 0%도 풀어먹지 못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아버님 사주를 봤을 때는 본인은 완전히 거꾸로 살고 있다고 나는 봐.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인생을 살면서 복이 없다라고 느꼈겠죠. 그러니까 원래 본인의 사주는 복이 되게 많은 사주인데 그거에서 아예 반대로 살고 있다 보니까 내가 복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고 나는 봐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봤을 때도 부모님 자리도 별로 안 좋아. 부모님 자리는 이제 아버님의 부모님. 안 좋고 그리고 처는 이제 와이프죠. 와이프 자리도 제가 봤을 때는 좀 깜깜한 게 많아요. 깜깜하라는 거는 이제 와이프 자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와이프 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것도 그렇고 자식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사업, 직장 아니면 대인 관계 이런 거 두루두루 봤을 때좀 제가 볼 때는 까맣게 보여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얗고 밝은 빛이 많은 거랑 까맣고 어두운 거랑 이제 굳이 비교를 하자면 사람들이 그냥 인간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도 환한 거를 더 좋게 보잖아요. 그쵸? 어두운 거는 뭔가 괜히 막 조금 의심스럽고 뭔가 찜찜하고 안 좋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버님 사주팔자는 이렇게 환한 밝은 빛이 많지가 않고 깜깜하고 어둡고 우울하고 습한 기운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사주팔자대로 풀어먹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난 되게 복이 없는 사람인 것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쵸? 저희는 모든 일에 다 이유가 있다고 설명을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버님이 복이 없다고 느끼는 거, 그리고 사주팔자랑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 그거의 근원적인 이유가 아버님도 저희 같은 도사 기운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같은 제작 기운이 굉장히 많다고 본인이. 아버님이 이거를 뭐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모르고 계시는지 그것까진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본인도 원래는 우리 같은 사주팔자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인으로 살면 복이 없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게 저는 가장 좀 근원에 있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 뿌리인 것 같고, 이거 딱 빼고 아버님이 이제 인생을 나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잖아. 그쵸?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봤던 것들, 그런 거는 그냥 표면적인 이유. 표면적인 이유는 이제 원인은 아니잖아요. 그쵸? 원인은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본인도 우리처럼 살아야 되는 거. 그리고 그 외에 표면적인 이유로는 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와이프 때문에, 주변 사람 때문에. 그런 걸로 이제 아빠가 복이 없다라고 많이 느꼈을 거다라고 어르신들께 설명을 해주시네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한 원인인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이 길을 가야 된다 그런 말도 사실 나오진 않아. 왜냐면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버님이 한뭐 40대나 한 50대 중후반 정도 되셨으면, 그러면은 제가 한번 좀 다르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길을 뭐 무조건 가야 된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버님 나이가 너무 많아서 어르신들이 이 길을 가자고 얘기를 하는 것도 조금 어렵다고 표현을 하세요. 어떻게 보면 조금 불가능한 부분이 많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빠가 이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걸로 저는 봐요. 자식 중에 분명히 한 명은 이 길을 가야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또 하세요. 자제분이 몇 분이세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럼 총두 명이네.
혹시 첫째가 누구예요? 딸. 딸? 그치. 딸이, 딸이나 아들이,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우습게 들릴 수가 있지만은, 법 없이 사는 좀 너무 착하다 못해? 요새 세상 사람들은 뭐 저런 바보가 다 있어 할 정도로 그렇게 착해. 우리 애들이. 애비가 내 애들한테 어려서부터 귀에 박히도록 한 말이 거짓말 하지 말고 바르게 살자. 요 말만 했어요. 공부를 잘해라,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거짓말 하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 그러다 보니까 현 시대에 안 맞는 교육을 시킨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아빠가 생각했을 때. 아, 그러다 보니 지금 요거랑은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뭘 이렇게 지금은 막 도전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트러블도 있어서 찢어지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전혀 안 해. 그 혹시 따님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선생. 학교 선생님? 아, 이제 학교 선생 하다가 지금은 이제 상담 선생 하고 있어요. 그럼 뭐 심리나 그런 심리 상담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아들은 운동 선수였다가 묻지 말아, 서로 묻지 말아. 부자지간에 묻지 말아가 돼가지고, 지금은 묻지 마서 간 게. 그러면 지금 이제 아들은 무슨 일 하는지 모르는 거네? 아들이 무슨 일 하는지 모르는 거네? 뭘 한다는데, 알려주지도 않고, 말도 안 하니까 서로가 묻지 마자. 묻지 마 관계가 돼버렸어? 그렇죠. 근데 아버님. 내가 볼 땐 그래요.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따님이 그 우리 선하다고 표현을 하죠. 선량하다고, 착하다고. 굉장히 많아, 그런 기운이. 그리고 약간 베풀 줄도 아는 것 같고, 우리 남들 아우른다라는 표현 하잖아요. 그런 기운도 굉장히 많고, 되게 따뜻한 그런 감성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 어르신들은 굉장히 따뜻한 친구, 좀 정이 많은 친구, 선량한 친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딸도 아마 되게 답답할 거다. 맞아. 그렇죠. 근데 따님도 제가 볼 때는 아빠랑 이제 비슷해요. 아빠랑 비슷하다는 거는 따님도 원래 사주팔자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거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다 보니까 그러니까 딸도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많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아까랑 똑같아요. 아드님도 그렇고 따님도 그렇고 저희 같은 기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본인 사주팔자는 여기 있는데 지금 여기서 조금 헤매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여기를 선택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인터넷 이런 거 할 줄 몰라요. 제가. 그런데 그 유튜브라는 걸 내가 어떻게 누가 가르쳐줘서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근데 마침 용군 TV라는 게 또 나와 이렇게 봐서 또 열심히 그걸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막 욕도 하고 막 그냥 뭐 그 점사를 보시는 분이 막 폭행도 하려고 그러고 성미를 막 부리는 거 보니까 이건 점사가 아니라 인간적인 인간적인 감정 그걸로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나도 한번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평생에
어떠한 무슨 그런 어떠한 무슨 뭐 미신이다 이런 개념을 갖고 온 게 아니라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를 영적인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좀 뭔가 좀 충고를 들으면 내가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은 지난 인생처럼 그렇게 바보처럼은 안 살겠구나.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내가 좀 알고 싶은 거는요. 내 인생이 좀 필까? 아니. 행복이 좀 올까? 아니면 요 얘기를 하기 전에 남한테 단 10% 아니라 5%도 남한테 피해를 안 주는 사람입니다. 5%도. 1%나 2%는 주겠죠. 내가도 모르게 남한 타인한테 피해를 주겠죠. 그러나 10%를 안 넘는 선에서 내가 바르게 살자, 옳게 살자. 이게 제 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인정에 메말라서, 정에 메말라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모의 덕도 없고, 와이프의 덕도 없고, 이런 세상 사람들의 덕도 쌓질 못했으니까. 그러나 나보다 강한 사람한테는 지가 무지무지하게 강해요. 재벌 아니라 재벌 하랍이라도 난 용서를 안 해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갑질을 할 때. 그런데 나보다 없는 사람이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은 난 그걸 못 보고 있는 걸 다 줘야만 내가 속이 시원한 사람이야, 속이. 있는 사람한테는 내가 1원도 안 써요. 땡전한테 안 써. 그러나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는 내 있는 걸 다 줘야 내가 그날 발을 뻗고 자는. 그런데도 맨날 외로워요. 막 허구한 날 외로워. 그래서 앞으로 좀 팔자 좀 피고 외롭지 않게 살 수 있나 이거 좀 영적인 좀 점에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네. 근데 아버님 저도 희망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어르신들이 좀 희망적인 말씀을 주시진 않아요. 저희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버님도 동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업장이라는 표현을 저희는 써요. 업장. 업장을 이제 사람들은 보통 이제 업보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버님께서 이번 생에 딱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잖아. 그쵸?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아버님이 과거에 잘못한 부분들 업장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가지고 태어나시게 돼요. 근데 이 죄가 많은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인생을 평탄하게 사는 건 좀 어려워. 그쵸. 근데 특히 아버님 같은 경우는 아버님은 이제 무신론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도 우리 같은 이런 개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살았던 것 같고. 그쵸.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다고는 어르신들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본인의 업장이 많고 그리고 원래 우리 같은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인생이 평탄하지가 않아요. 정말로. 물론 제가 이제 아버님보다 나이가 훨씬 어리긴 하지만 아니에요. 저도 고생을 이제 꽤나 많이 한 사람인데 저도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이렇게 주변 분들 이렇게 둘러다 보면은 이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은 인생이 진짜 평탄하지가 않더라고요.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많이 힘들었을 거다.
저는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보고, 좀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어르신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빠는 이제 살만큼 살았으니까, 딸잘 되는 거, 그리고 아들 잘 되는 거, 그거 조금 바라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막잘 되는 거 말고, 딸 자식 마음 편하게 사는 거, 그거를 바라보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